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연애 전문 소식은 역시 돌곰별곰TV. 안녕하세요, 돌곰별곰TV입니다. 이번 시간은 그룹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소식입니다. 블랙핑크의 첫 정규앨범 타이틀곡 럽시걸즈의 안무 영상이 유튜브에서 2억뷰를 돌파했습니다. 지난 19일 블랙핑크 소속사 측에 따르면 블랙핑크 럽시걸즈 안무 영상은 이날 오전 4시 3분에 유튜브 조회수 2억회를 넘어섰는데요. 이는 지난 2020년 10월에 공개된 지 약 1년 만입니다. 뮤직비디오 본편뿐 아닌 안무 영상까지 계속되는 데뷔 행진은 블랙핑크만의 전유물이나 다름없는데요. 실제 유튜브에 게재된 블랙핑크의 총 32편의 억대뷰 영상 중 2억뷰 이상의 안무 영상만 8편째입니다. 럽시걸즈는 컨트리풍 기타 사운드 위에 서정적인 멜로디와 블랙핑크의 파워풀한 보컬이 더해진 곡인데요. 머리가 아픈 듯한 제스처나 큰 하트를 그리는 모양 등 사랑에 대한 갈망, 아픔, 그리움을 직관적으로 표현한 포인트 동작들이 글로벌 팬들의 마음을 사로잡으며 꾸준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럽시걸즈 음원은 발매 당시 빌보드 핫100 59위를 기록했고 글로벌 유튜브 송 탑100 차트에서 2주 연속 1위에 올라 사람들의 놀라움을 자아냈는데요. 이 곡이 수록된 더 앨범은 미국 빌보드 200과 영국 오피셜 앨범 차트에서 발매 첫 주 모두 2위에 오른 뒤 각각 10주, 7주 연속 랭크되었습니다. 두 번째 소식입니다. 리사가 세계 최대 음원 플랫폼 스포티파이에서 K-POP 솔로 아티스트 신기록을 또 한 번 만들어냈습니다. 지난 18일 블랙핑크 소속사 측에 따르면 리사의 솔로 앨범 수록곡 머니 음원은 이날 스포티파이에서 스트리밍 1억 회를 돌파했는데요. 지난 9월 10일 공개된 지 약 37일 만입니다. K-POP 솔로 아티스트의 스포티파이 1억 스트리밍 도달 최단 기간이자 블랙핑크 통산 19번째 억대 스트리밍 음원인데요. 스포티파이에서 1억 스트리밍을 달성한 K-POP 솔로 아티스트의 종전 최단 기록은 로제의 언더그라운드였습니다.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로만 놓고 보면 제니의 솔로가 그 뒤를 잇는데요. 이 분야 K-POP 여성 솔로 아티스트 탑3 모두 블랙핑크 멤버가 차지하고 있는 셈입니다. 리사의 머니는 미니멀하면서도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힙합 장르의 곡인데요. 리사의 선명하고 화려한 매력이 배가 되었으며 중독적인 브라스 리프와 강렬한 피아노 사운드, 거침없는 가사가 특징입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세 번째 소식입니다. 제니가 수수한 미모를 자랑했습니다. 지난 18일 그룹 블랙핑크 제니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하이라는 글과 함께 여러 장의 사진을 게재했는데요. 공개된 사진 속 제니는 캡 모자와 자켓을 착용한 채 자연스럽고 수수한 미모를 드러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제니의 작은 얼굴 크기부터 또렷한 이목구비까지 러블리한 매력이 돋보여 남심을 저격했는데요. 또 제니는 화려한 꾸밈을 살짝 덜어내고도 캐주얼한 패션으로 여전히 힙하고 매력적인 아우라를 물씬 풍기며 팬들을 감탄하게 했습니다. 또한 지수가 여전한 미모를 자랑했는데요. 최근 지수는 자신의 인스타그램을 통해 흑백 컬러 하트 이모티콘과 함께 두 장의 사진을 게재했습니다. 사진에서 지수는 퍼 자켓을 입고 럭셔리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는데요. 지수는 마스크를 쓰고도 빛나는 비주얼을 뽐냈으며 반짝이는 눈빛과 함께 캐주얼 룩으로 발랄한 매력을 드러냈습니다. 화제가 되었던 블랙핑크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 응원하시는 블랙핑크의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이어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돌곰별곰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